뽀뽀님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? 뽀뽀가 아무 말 없이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뽀동은 뽀동님은 계속 돌고 있어요. 빙글빙글. 그런 거만 아빠가 화납니다. 엄청 조그만 자동차네요. 요거 자동차를 제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이거 그래도 자동차야 이거. 이거 진짜 자동차야? 요것도 진짜 자동차입니다. 뽀뽀님도 자동차 갖고 왔네요. 몬스터 트럭인가? 몬스터 트럭. 아니 아니야 건들지는 말고 자 이제 외계인 자동차 봤으니 또 가요 응? 응? 뽀뽀님처럼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피리 아니에요. 왜 다 어른들은 그렇게 합니까? 응. 피리 아닌가요? 피리 아니고 리코더라고 몇 번은 아 리코더예요? 자, 아빠는 뒤로 걷겠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 안 돼! 안 돼! 뽀뽀님. 뽀뽀님 울고 있습니다. 우리. 이게 뭐가 우는 거지? 마피동이 여러분.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. 여기 자전거 길이 있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까요? 뽀동님? 그럼 짜증만 내면 우는 게 아닙니다. 그런가요? 뽀뽀와 뽀동 형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까요? 눈물을 흘리는 게 우는 겁니다. 아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저기 너무 이쪽으로 가시죠. 이쪽으로. 아빠가 봤을 땐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여기 풀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발이 푹 빠졌는데 뱀이 뽀뽀와 뽀동님의 다리를 물면 어떡합니까? 신발이 있어서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돌을 넘으면 어떡합니까?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? 잠깐만요. 그러면 아빠 한번 먼저 가볼게요. 갈매기 뭐 찾았어? 아니에요. 뽀뽀 뽀동님 아빠가 풀숲에 발을 탁 디디니까 풀숲 안에서 뭐가 슉슉슉 하고 지나가니까 아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. 네. 여기 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뱀이 있나 봐요. 우리 돌아서 가야죠. 그러니까 제가 슈퍼 점프 하라고 했잖아요. 슈퍼 점프해도 저길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우리 돌아서 가죠. 그런 건 만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빠. 자, 빙글빙글 자자. 뽀님, 뽀동님, 아빠도 그래서 방금 전에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. 왜냐면 여기 뱀 있다고 예전에 한 말이 기억이 났거든요. 아빠도 여기 안양천변은 이게 자연이 잘 보존이 됐는지 뱀도 나온다고 들었어요. 아빠도 왜 자꾸 리코더 소리가 나는 거죠? 그거는 저 외계인 자동차 옆에서 아저씨가 리코더를 불기 때문이에요. 아무래도 우리가 리코더를 해야 되겠지.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죠. 짰어. 슝 밍 뽀동님 슝 갔습니다. 뽀뽀도 슝. 에? 뽀동님 앞에 있는데요 바로. 손 밑에서요. 걸을 것 같긴 해가 나 힘들어. 힘들지 마. 여기 벚꽃 밑에서 먹는 도시락이 맛있지 않을까요? 우와 멋지다. 앉아봐 어디.
쇼똥님이 해준 초밥이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마의 이름은 머리카락 쇼똥님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머리카락 쇼똥입니다. 진짜 이름은 말할까요? 아닙니다. 제가 예전에 말했는데 머리카락 쇼똥님이 웃어가지고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뽀동님의 이름은 뽀동님입니다. 진짜 이름을 근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이미 우리의 이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. 네. 안낙규 안낙규는 안낙규 낮에는 점심을 뽀뽀와 그 다음에 뽀동 형제랑 같이 안양천에 나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안양천변에는 벚꽃이 반대편 쪽에는 이제 벌써 꽃이 지고 싹이 트고 있고요. 그리고 요 안양천 그 양천구 방향에는 벚꽃이 아직은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뽀뽀와 뽀동 형제와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맛있는 점심도 소박하게 먹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서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얼른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오시면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있는 벚꽃을 아니고,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내일이 다음 주죠? 네. 그리고 뽀뽀님. 네. 오늘 어땠어요? 아빠랑 그 다음에 동생 뽀동이랑 같이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또 우리 뽀뽀 뽀동 형제 트레이드 마크인 야외 활동 해보니까 어땠어요? 힘들었습니다. 아 힘들었어요? 지금까지 양천구 우리 고장의 생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그만 이걸로 끝나겠습니까? 근데 지금 뽀동님이었죠? 왜냐하면 뽀동님이 지금 아까 삐졌거든요. 평범 아빠가 계획을 했는데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고요. 재미없는 구독은 그냥 한 개만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는 100개 눌러주실 수 있으면 눌러주시고요. 이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아 잘했네. 아빠 보여줘. 내일은 바로 장난감 사는 거 할 건데요. 내일도 헬로카본 엄플러스성의 비밀 나옵니다. 내일의 사냥급 제목은 엄플러스 섬의 알시카인데요. 알시카가 약간 있긴 있는데 그 걔네들이 엄플러스 섬을 지키는 건데요. 사냥급 꼭꼭 보시고요. 내일은 장난감이니까 좋아요는 한 개씩 눌러서 한 개씩 누르다가 총 개도 됩니다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뭐야? 똥.